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서 오늘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부적절했지만 당시 담당 재판부의 권리가 방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더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2014년 8월 가토다스야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열린 재판. 오늘 재판 어떤 말씀하실 준비하셨어요? 임성근 당시 수석부장판사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요구에 따라 담당 재판장에게 연락해 선고 전이라도 산케이 신문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중간 판단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것이고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친분을 이용한 부적절한 재판 개입일 뿐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유한을 막론하고 저로 인해서 불편한 오해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는 데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합 집회 사건 재판부에 판결문 표현을 삭제하도록 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적절하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